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름은 여름인데 네. 제주에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여름이 편치만은 않네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 뭐 제주도는 뭐 폭염 때문에 지금 뭐 힘들다고 하시지만 네네. 사실 다른 지방에는 워낙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네. 자, 와랑와랑TV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시 네. 30분, 목요일 2시 30분 여러분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죠. 네. 벌써 지금 댓글창에 막 네. 인사를 시작하고 계시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러오고 네. 계신데 자, 이 시간 목요일 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네. 금요일 저녁 6시 20분에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방송이 그렇죠.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네.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토요일 오전에는 스페셜로 또 다시 만나보고 있죠.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을 개발을 하려면 여기에 공사를 해도 되는지 환경훼손의 정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이 됐다면 어떨까요? 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디입니까? 네. 그곳이 바로. 이게 바로. 네.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인데요. 진입도로? 예, 예. 이곳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제주 MBC 뉴스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엉뚱한 곳에 위치가 표시된 서귀포시 강정동 단팔수입니다. 이 나무는 환경영향평가 2년 전인 2013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안내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도록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아무도 모르다 최근에야 마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제주도가 추진하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멸종위기 동식물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제조사에서는 수십여 종이 발견됐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그러게요. 수가 있죠? 네. 이게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 세 명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도 저런 실수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네. 다 안 그러니까요. 알 정도로 네. 이게 좀... 그 위치가 네. 확실한데 엉터리로 표시가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영향 평가 2년 전인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위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 해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동식물 조사를 단 사흘 만에 마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모든 절차가 진짜 허술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서귀포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고요. 서면 심의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중에 양심 있는 위원 한 명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현지 조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군이 이제 현지 조사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정말 그냥 딱 보기에도 보여주기식 평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질 않네요. 네. 아니면 그냥 통과시키려고 허위로 표시를 했거나 네. 뭐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참 이것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 동식물이 나왔다, 뭐 유물이 나왔다,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른 환경 영향 평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예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레드카드를 제가 좀 레드카드 아, 네, 레드카드 네. 여기 상표가 보이면 안 돼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기후 온난화로 전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후의 영향을 받는 최전선
바다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특히 그 중국의 대응수로 우리 제주 바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양쯔강 통해서 네. 이게 지금 댐에서 지금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숫자 듣고 엄청났어요. 뭐 초당 7만 톤 네. 막 이렇게 쏟아붓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지금 제주 바다를 걱정하고 또 제주 어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주어로 조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럼요. 이제 그 중국 양쯔강 대응수 로 배출된 민물이 제주 바다까지 흘러오게 되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분이 떨어지고 이제 밍밍해집니다. 아, 물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염도가 떨어지면 전복, 소라 등 야 정말 얘네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바다 밑에서 자란 해산물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요. 이 저염분수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유입량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악몽이 좀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높은데요. 일단 제주도에서도 최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측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워낙 아마 이 자연환경이라는 게 바다라는 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일 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고형범 수산자원과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이 저염분수 관련해서 뭐 연구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실 것 같은데 태풍 소식도 네. 있고 해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태풍 때문에 조사가 현장에 나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뭐 보도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측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바다의 상황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웨이브 글라이더라고 무인 해양 관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바다에 띄어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없더라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위성에서 저희들이 그 바다의 수온이라든지 염분들을 측정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7월에 한번 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그 태풍 소식 때문에 지금 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띄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긴 했는데 저염분수가 이게 뭐 언제쯤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이런 저염분수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5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관찰한 바로는 이 저염분수 수계가 하나 만들어졌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동풍이 많이 불면서 제주도 밑에 일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수계가 형성이 돼서 네. 이 수계는 제주도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이후에 지금 산샤댐에서 중국 대륙을 거쳐서 내려오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계라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강에서 내려온 민물 덩어리를 수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양자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담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대만한류라든지 어떤 그 해양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저염분수가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물하고 바닷물하고 담수하고 섞이지 않은 덩어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태양의 복사열도 받고 그다음에 염분도는 낮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제주도 연안으로 이렇게 딱 유입이 됐을 때는 이런 생물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들이 그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해양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저염분수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두 번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96년도에 20PSU의 어떤 담수 저염분수층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60억 원 정도의 그 손실이 있었고요. 60억 원.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2016년에 일부 들어왔다가 네. 조금 이제 소라라든지 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복이라든지 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또 다른 해양 환경 요인에 의해서 급히 사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네. 네. 이 어민들이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물론 이제 마을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상 상황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염 분수가 어느 수준까지 왔다, 어느 지점까지 왔다 했을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잡지 못하는 소라가 지금 잡지 못하는 시기인데 소라를 잡아가지고 이동을 하라든지 이런 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식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산소라든지 산소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저염분수 문제는 한두 해 문제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좀 대비하고 또 예측하는 예, 모델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염분수 유입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 도내 그 어업인들께서 이런 좀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그 수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대표되는 어업인들에게는 저희들이 SNS를 또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널리 알려서 피해가 없도록 또 정보를 계속 바라보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시청자분이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예, 우리가 바다에 가서 소금을 풀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은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일염을 엄청나게 사는 살기... 네. 아유 문자가 그렇게 와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바다에다가 얼마나 풀어야 소금을 풀어야? 아까 그러니까 이제 유입된 네, 물만큼 우리도 그만큼 소금을 이제 또 푸는 네, 거지. 자 어쨌든 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우리 고영봉 과장님과 또 다른 직원분들이 요즘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쨌든 우리 바다를 또 지켜야 되니까 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는 것밖에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네,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시간입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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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세상의 환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립니다. 먹방왕으로 살아온 지도 언 40년. 아, 오늘 대정 못할 어떤 분을 만난다는데 어머니? 저 옛날에 이분하고 실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험 잘하세요? 저 졌어요. 오, 옛날에 해봤어요. 서순덕 삼촌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요리, 아이고 요리. 할머니한테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게. 어떤 할마? 어느 할머니? 지성소사 이디서 다 늙었어 이게. 박남열 어르신? 칠성동 하나수가 막 손님도 하고 칠성동 1등 1등. 아 이디 전빵이. 아 그 어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구나. 할머니께서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장어를 좀 구해올게요. 개걸랑이 나랑 다른 거 준비 음식하면 장어강 어디간 공수해오라. 장어를 가져와. 이야. 아이고 우리 장어 형님 성례 장어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제. 장어 구워리 왔다. 아 우리 영국이 좋은 일 난 되는데. 네네네. 장어 다 주막에. 한림에서는 장어라고 하네요. 네. 장어. 오. 어우. 야 힘이 좋네. 야. 어우 저 장갑끼. 아 맨손으로는 미끄럽죠.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라. 우여곡절 끝에 장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장어는 뼈를 바르고 내장 제거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무슨 음식을 할지 궁금하시죠? 빙떡. 장어가 들어간다.
우선 짱어 이거 껍질부터 백격이네. 할머니가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빙떡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 그러면 저는 장어 손질을 백격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리고수답게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네요. 이 장어 껍질은 꼬리 부분부터 벗겨내야 됩니다. 장어란 게 이렇게 진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진액을 없애기 위해서 칼로 진액을 계속 벗겨요. 이런 깨끗한 면보라든지 타월로 계속 닦아주셔야 돼요. 물에다가 씻어버려. 그러면 더 비린내가 나요. 빙떡에 들어가는 재료, 메밀과 찰떡궁합 무가 빠질 수 없죠. 첼선 무는 설탕을 첨가해 씁쓸함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 적당히 삶아주면 끝. 이게 간이 좀 돼 있어야 돼. 또 너무 물고. 김에 이거이 큰 가스에서만 난 삶아나보나 이거이 조금 한 5분은 해야 될 것 알마. 장어 빙떡의 주인공 장어는 부드럽지만 식감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그러기 위해서는 삶아서 익힌 후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지금 약한 불로 볶는다? 이 과정은 지금 뭘까요? 빙떡은 물기가 좀 들어가도 흐물흐물해져서 불죽에 장어 요거를 좀 말리듯이 부풀리기 거치면 수분이 좀 날아가면은 그렇죠. 이제 요거에 같이 섞어도 이제 무에 물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 간을 특별히 하진 않을 거죠? 간은 내가 참기름만 한 방울 놔볼까 하는데. 아, 참기름이 엄청 진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제주도 노란끼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삶은 무채는 물기를 걸러내고 쪽파와 참기름을 섞어 묻힌 후에 장어살과 섞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장어빙떡 소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거 가루 두 컵이면 물 세 컵, 소금 조금 넣고 계란 하나 넣고 참기름. 나는 이 요걸 비늘 지질 거나 지정 죽어들랑 요거를 하얗 놓지 마랑이 영하영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냥 영 나긴 해. 나가 많은 거 가르쳐. 영 나서 영 그래. 영 모르겠더라고요. 메밀은 이 품에 품었당도 먹네네 형이. 아, 예. 품에 품었다? 살짝만 따뜻한 기만 들어도 먹네 노는 거라. 그러면 아까 제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저대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어? 아유, 뜨겁다. 아이고 솔솔솔솔 바로 와야 돼요. 그럼 이거 터진 건 먹어도 되겠네요. 아유 너 일부러 터질라고 나이. 그럼 이거 먹어야겠지. 아, 그랑 먹으라. 아이고 일부러 막 터질라 부르지랑 말라이.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장어죽은요. 장어뼈를 우려내 뽀얀 육수 여기에 쌀을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각종 야채를 넣어 끓여주면 너무 맛있고 영양 가득한 장어죽이 완성됩니다. 장어죽 맛있겠네요. 이 장어죽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제 갑니다. 강남열 어르신. 그렇죠. 사우나 잘... 지나서 주차장 옆에.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우나를 꼭 지나가야 돼요. 네. 주차장 옆집. 집이 커요. 오늘의 식사 주인공. 강남열 어르신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걔는. 개매. 맛이 어떤가? 이거 특별한 거라. 너무 맛있다. 근데 어떤 맛인가 한번 봐보세요. 아, 맛있다. 근데 한번 맛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 아, 특별하다. 소고기 넣은 거 닮아? 그게 장어를 빙떡 안에 우리가 놔가지고 빙떡을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 개매 맛이 좋다. 나가 하나냐고 하시냐? 나 나구나. 또 큰 게 더 백 살아가면. 네, 백 살 때랑 또 찾아오고 백 나가. 백 나가 놀아야 돼. 네. 자꾸 오지 말라 어지럽다. 이번에 그 몇 달 전에 그 방송 같이 하는 그 김성웅 씨 왔다가 재미지게 좀 잘 놀다 갔어봐. 막 재미지게 다른 게 하나. 인정. 인정. 김성웅 인정. 김성웅 씨는 뭐가 좀 어때가? 시계.
이거 별로 시계 가져왔어. 시계. 시계 가져왔어. 시계. 고맙다. 네, 우리 건강 건강하시고. 이거 주제 놨구나. 예. 내 아이가. 자, 우리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이거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정웅아, 너무 고맙다. 시계 주니 막 잘 간다. 아이고. 맨날 아침 그것만 보면 일어난다. 아이고야. 원도심이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도 바글바글바글바글하고 이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좀 죽었어. 거기 야시장 만들라게. 야시장 만들면 살아나. 야시장 만들어? 어. 그러면 칠성동도 야시장 만들면 나가 먹을 거리가 더 많아지겠네. 야. 아, 그러면 나 더 살찌게 생겼네. 작년 못 감에서 살지면. 요새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노인당도 못 가고 근데 요즘엔 좀 이제 또 풀렸단 하는데. 그럼 오늘부터 오랜만에 문득과 이제 오랑 운동만 해 가라. 응. 밥 따지고 아무것도 안 줘. 걔는 안 간다. 에휴, 재미없어. 꽤 심심하구다 얘. 심심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남열 어르신의 친구가 되드렸습니다.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이 원도심의 어른으로서 이 세상 다 형 잘 되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해제됐고 이제 곧 이제 풀리거나 네. 그때 거지랑 초망이시면 다 편안하게 사라질 거야. 화이팅! 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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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 맛있는 음식과 긍정적인 생각이 대격이 됩니다. 음식으로 나누고 채우는 좌선생의 쿡방.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밥상을 선물해보세요. 네, 먹방 좌영국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먹방이 아니고 이제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쿡방. 쿡방. 네. 그렇죠. 쿡방 좌선생입니다. 예. 저는 이제 쿡방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맞아요. 좀 따뜻한 코너인데. 그렇죠. 씨름왕 서순덕 어머니의 그 손맛과 네네. 감각이 합쳐져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고 퀄리티의 이게 뭐 나온 것 같아요. 음식이 요리가. 아, 오늘은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오. 닭이나 이런 건 못 드신대요. 그러면 보양이 될 만한 장어를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바로 핸드폰을 딱 꺼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음식은 궁합이 중요한 것이요. 아, 그렇죠. 딱 검색하더니 야, 장어하고 메밀하고 잘 어울렴죠. 한번 해보자. 야, 역시 음식 내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어르신께 드렸고 네. 이제 또 저희들이 드릴 차례인데 네.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제 응원하는 메시지. 오늘 뭐 박남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주 이런 그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께 응원되는 메시지 한 말씀씩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네네. 채택해가지고 그 4인 이용권을 또 드리는 걸로. 네. 뭐 아까 제주 말 쓰시니까 제주어로 맞아요, 맞아요. 보내주셔도 가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추노김님, 날 더운 한 집이 24. 아 이런 거 좋다 그죠? 맞습니다. 약간 담백하면서도 뭔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황유선님, 삼촌들 맛있는 거 하양 먹고 건강한 여름 보냅서 예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그래요. 짱어트밋 제주어를 못 해분한 참여하고픈데 못 하고 이사마신 봐봐. 아, 그래요. 이런 게 좋아요. 차라리. 잘 햄신개게. 개매. 근데 어르신들한테 뭐 지금 응원의 메시지는 아니네. 지금 아까 우리 저 뒤에 있는 양은실 작가가 잘 햄신개게. 자, 선정이 됐습니다. 발표를 해드리면 바로 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삼촌들 맛있는 거 하영 먹고 건강한 여름 보냅서의 황유선님 당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훈훈하게. 자영 씨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우리 MC분들의 좀 아재력 테스트, 이런 신세대 용어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아, 나 이런 거 지금 잘 모르는데. 별책 부록은 이런 게 좀 많죠, SNS다 보니까. 저 요즘 그런 거 하나 배웠어요. 아까 뭐야? 써먹었는데, 어떤? 플렉스. 아, 플렉스? 아, 그거 좀 옛날 건가요? 조금 오래됐죠, 플렉스. 그런가? 예, 예. 예. 아, 최근에 알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빨리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아니, 그게 플렉스 나온 지가 그때 조선 후기 그때. 그러니까요. 네. 심사인당 선생님도 플렉스 하시고. 그럼요. 아, 그랬구나. 네. 네. 아, 제가 좀 늦었네요. 자, 그러잖아. 뭡니까? 뭐 신용어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MC분들 혹시 숨듯 명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그럼요. 오, 알아요? 네. 숨듯 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숨빗소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숨든 제주도, 명. 제주도 숨빗소리. 숨빗소리를 들었냐 이런 거. 그렇지. 네, 아무튼 이 숨든 명이라는 게 바로 숨어서 듣는 명곡의 줄임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숨어서 명곡, 듣는 명곡. 네, 명곡이긴 한데 왜 숨어서 듣냐 이런 네. 경험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뜬 노래라던가 아니면 분명히 노래가 너무 좋은데 가사가 좀 유치해서 저도 이렇게 좋은 노래 좀 옛날 노래 듣다가 블루투스로 듣다가 친구가 옆에 조수석에 타면 바로 넘겨버리는 아니면 차 이렇게 유리창 열어놓고 듣다가 옆차 들을까봐 창문 올려버리는 그런 명곡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요즘 유튜브에서 이 숨든 명 노래들이 아주 많이 다시 발굴이 되고 있으면서 네. 재미있는 댓글들도 참 많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 별책부로 코너에서는 제가 이 숨든 명 한 탑 10 정도에 들어갈 만한 명곡들 몇 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노래는 2011년도에 발표된 틴탑. 틴탑 아이돌 그룹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듣겠습니다. 향수 뿌리지 말라는 거에 이 제목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네. 왜 숨어서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왜 향수 뿌리지 말라는 거지? 만나보실까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누나한테 향수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옷에 묻으면 안 된단 말이야. 충격적인 가사 아닌가요? 아, 누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나를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누나랑. 누나보다 니들 화장이 더 진한 것 같아. 인정, 인정. 향수 뿌리지 마. 향수 뿌리지 마. 난 이런 노래, 전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전혀 내용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멜로디만 들으면 너무 중독성도 강하고 자꾸 그쵸, 듣게 그쵸. 되는데 네네. 가사 때문에 차마 좀 창피할 수 있어지는 그런 노래도 요즘 숨든 명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또 만나보실 숨든 명은 오렌지 카라멜의 상하이 로맨스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 노래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차마 듣지는 못하는 그런 노래 또 네. 만나보실까요? 정말 약 10년 전이네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야. 무대도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치파오를 입고서 네네. 가사도 굉장히 유치하지만 노래가 멜로디 라인이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자꾸 듣고 싶은 그런 노래들인데 요즘 이 숨든 명을 많은 분들이 알람으로도 쓰세요. 왜냐면 왜요? 창피해서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바로 꺼버리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보죠. 네, MC분들 패치 아시죠? 패치. 어디가 이렇게 착 붙이는 거. 패치. 네. 요즘 이 패치라는 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파일을 의미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외모를 보면 정말 영락없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패치를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와 정말 한국인 같은 그런 대한 외국인들이라고나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인데요. 만나볼까요? 한국에 95년에 오셨다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아일랜드 잘 모르겠네. 그렇죠. 내 집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면 그냥 휴가만. 문화적으로 공연장들이 있고 술도 아일랜드보다 술 좋아하고 한국인들도 술 좋아하고. 이 리액션. 아일랜드 마지막으로 갔다 오신 게 2월 달인가요? 예. 매장이나 쇼핑할 때 가게 들어가면 작은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더 너무 불안하더라고. 어머니가.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휘리휘리 쇼핑하고 빨리 나가. 굉장히 우리 동네 어르신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 정도로 표정이나 뭐 리액션 나는 저는 표현상에 이런 휘리휘리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휘리휘리 그리고 이거 술 할 때 제스처 네. 보셨죠? 제스처. 이 술은 이거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그러게요. 제스처잖아요. 이분이 아일랜드 출신의 신부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주에도 그 성 이시돌 공동체
한국어 패치에다가 그리고 제주어 패치까지 장착한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고 맥그린치 신부님이 계셨었고 또 그렇죠. 지금은 마이클 신부님이 계신데 우리 마이클 신부님도 유튜브 하면 좀 대박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 글로벌 센터 팀장님이라고 합니다. 영국분이세요. 이분도 정말 한국어 패치 장착했거든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온 보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어디에 먼저 앉을 것인가요? 1번 아니면 7번. 옆에 사람 한 명만 앉을 수 있으니까. 맨 끝자리. 이거 정말 한국인들의 그렇지. 공통점. 1번. 치킨 플러스 김치. 지맥이죠. 치킨 아니고. 너 먹어라.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긴다. 원래 경제에서는 물값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국립밥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전원이었던 것 같은데. 야, 저거는 몸에 배신 건데? 정말 영상 보다 보면 이 외모마저 약간 한국 남성분들처럼 네.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니 저 아까 그 뭐예요?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이 야. 친근하죠. 네, 굉장히 친근해요. 한국화 되셨네요. 네. 다음에는 2탄으로 제주에 계신 분들 중에 제주어 패치하신 외국인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제주도 말씀. 제주 말 쓰시는 네. 그런 분들 영상을 한번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한번 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 19로 네. 인해서 스포츠 경기들이 뭐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입니다. 네. 지금 2020 KLPGA 투어 하반기 첫 경기로 이 3다수 마스터스가 제주에서 열렸죠. 네. 네. 대회를 잘 마쳐 줬고요. 정말 그 별들이 다 모였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별들의 전쟁. 그럼요. 네. 그래서 철저한 방역과 또 검역 속에 펼쳐진 경기 현장을 네. 저희들이 이모저모로 좀 촬영을 했고요. 화제의 현장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별들이 총출동.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제주 3다수 마스터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진 대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 대회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2020년 하반기를 여는 첫 투어. 개막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합수식이 먼저 열렸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합수식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역시 박인비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브리티시까지는 남편이 캐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제가 적응이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미디어가 주목한 가운데 5명의 선수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후원 조인식도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완벽한 검역과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골프장과 숙소시설 곳곳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하루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과 프로 선수들 간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각 구역 및 그리고 엘리베이터 모든 구간을 아침 저녁으로 방역 및 소독을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트 보관실 등 클럽하우스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방역이 이루어졌는데요. 문진표 작성과 발열 검사는 필수. 방명록 작성과 손소독을 마친 출입자에 한해서 검사 완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국내외 최고의 선수가 참가해 팬들에게 골프의 묘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벽한 대회를 열어주신 그리고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 만큼 골프 팬과 선수 모두에게 반가운 대회였는데요. 선수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인사를 하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단연 관심은 5개월여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한 박인비 선수와 현재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고진영 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만하면 세계적인 대회라 해도 손색이 없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중계 방송으로 대회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SBS 골프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역시나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박인비의 티샷. 아, 괜찮아요. 좋아요. 예,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 첫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실력으로 선두에 나선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혜란 선수입니다. 지난해 제주 3다수 마스터스에 추천 선수로 참가했다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국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인 만큼 유소연 선수도 빠질 수 없는데요. 5개국 메이저 대회 우승자답게 시원한 장타를 선보입니다. 5명의 동명이인에 이어 여섯 번째로 등록해 이정은 6로 불리는 선수. 이정은 6 선수는 지난해 LPGA 신인왕을 거머쥔 차세대 스타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외모로 더욱 주목받는 유현주 선수까지. 선수들은 4일 동안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여 골프 팬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고진영 선수는 비록 성적은 안 좋았지만 후회 없는 대회였다고 하네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한 대회 한 대회 소중한 만큼 4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우승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해 깜짝 우승자 유혜란 선수인데요. 2연패를 달성하며 신인으로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첫 기록도 세웠습니다. 4라운드 최종 합계 23 언더파, 265타로 정상에 오른 유혜란 선수는 총상금 8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경기원님 분들 그리고 저희 선수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더 노력하는 유혜란 프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골프 팬들을 위한 시원한 선물 제주 3다수 마스터스. 철저한 방역과 검역으로 안전하고 훌륭하게 치러진 만큼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이번 대회의 우승은 유혜란 선수가 타이틀을 방어하면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네. 모두가 안전하게 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무관중이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모두에게 안전한 그런 대회가 잘 치러져서 다행입니다. 네. 자,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껴진 예술 쉽게 풀어보는 코너죠. 네.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박철호가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저 어디서 저 오도방정을 찌는 듯한 무더위로 힘들어도 여름이 주는 선물과 활력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라면 이 여름이 알차지 않을까요? 자기야, 커피 한잔 할래? 자기야, 수건이 없네? 폐자재, 아름다움을 탐하다. 업사이클링 리빙 아트 페어. 강봉환 작가님, 네. 만나 뵙게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딱 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그 업사이클링의 어떤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너무 퀄리티가 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업사이클링 첫 번째 하면 살짝 초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오디오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삼나무를 이용한 뭐 옷걸이 등 그리고 폐자재를 이용한 시계 등 시계 뭐 폐 드럼통을 이용한 의자 뭐 테이블 뭐 등등하게 네.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상상은 안 가요. 네. 어떻게 소리가 날까?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어보실래요? 어, 아, 그래? 돼요? 어, 네. 블루투스 연결을 네, 해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나오죠. 여기가 네. 여기 소리 아니야. 이게 이걸로 다 조절도 가능하고요.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담아서 모든 게 연결할 수 있죠. 와. 유튜브 등 뭐 모든 게 다 돼요. 아, 너무 고급스러운데?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멋있는 네. 스피커로 재탄생을 네. 한 거네요. 네. 세면대로 만든 거네요. 예. 완전 업사이클링이네요. 중요한 건 기능성이죠. 맞아요. 예. 네. 바로 쓸 수 있도록 안에 그런 모든 그러니까 안에 하수 이제, 처리 시설 그쵸, 이게 뭐, 예, 호스랑 다 이어져 있는 거죠. 호스만 연결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어. 예. 또 도색을 또 전공한 사람이라 아, 정성스럽게 이제 한 거죠. 요거랑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폐자재를 이용한 벽시계들. 벽시계. 꽹과리. 꽹과리 깨지는 옛날 못 쓰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시계로 탄생하고 좀 거울 있잖아요. 네. 이제 바다에서 떠오른 유목을 이용해서 이제 거울도 만들고 이것도 이제 신대전 작가가 만든 시계인데 이것도 드럼통을 이용한 네, 시계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만으로도 집을 꾸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집 하나처럼 꾸민 거죠.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여기 있는 이 업사이클링 작품들로만 채워도 그쵸. 이미 뭐 삶이 전혀 지장이 없고. 맞아요. 작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차원 높은 작품들 또 네. 많이 선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성훈 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색감 자체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요 전시의 어떤 흐름이 좀 어떤 걸까요? 이번 전시는 제주 바다 풍경을 주제로 해서 하늘빛을 품은 제주 바다, 너울너울 거리는 제주 그 바닷속 물결 등등이 저희 작품의 이번 이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의 바다를 아름답게 표현을 한 작품들이네요. 네.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인기 많으시죠? 네, 스카프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스카프는 반 이상 판매가 끝났습니다. 아, 진짜요? 와, 그럼 이게 실제 뭐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또 판매도 있었던 거죠? 네, 네. 와, 훨씬 더 제주에 오면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수요량이 적은 점도 있고요. 네. 예, 제 고향에서는 아, 좀 예. 도민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민 출신의 우리 작가님 또 도민 할인 바로 즉석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닷속의 풍경 그리고 산호촌 무지개 빛 너울거리는 파도의 출렁거림의 표현 그냥 여러분 오셔서 직접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유에 담는 요 공예, 섬유공예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섬유 전공을 했고요. 섬유를 만지고 섬유로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염색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희가 저희 생활 속에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섬유가. 네, 그래서 네. 바뀌었다. 정말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맞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그걸 담을 거예요.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지금 폭풍 질문에 당황하셨어요. 지금 작가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네. 또 대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본 없어요. 아름다운 커닝페이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섬유라는 작업이요, 되게 매력적인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이번 실크는 가장 이제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감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촉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턴 자체나 색감도 바다의 이미지를 따와서 표현했지만 이게 사용했을 때 촉감도 굉장히 시원해요. 좀 이따 광고 하나 조금 네. 찍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죠. 엣지 있는 패션 연출. 제주 바다를 내품하네. 쿨 스카프 도민 할인 가능하고요. 다양한 연출 가능한 만든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다양한 이런 패턴과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도민들께 선보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도민 할인 즉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가님도 활동 왕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정말 어떤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구매해서 뭐 배치를 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게 너무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 네. 뭐 오디오부터 해서 다 오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한번 업사이클링을 한번 해보자 했던 첫 번째 전시였어요. 그런데도 너무 수준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아까 그 섬유공예 초대전도 사실 아까 이 스카프도 이렇게 걸쳐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제품들도 아까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게 정말 센스가 있으신 게 작품들도 물론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원래 하던 예. 이런 종이 자체로도 판매가 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스카프 천에 그리고 패브릭 제품에 옮겨놨을 때 이 분들께서 더 많은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스카프 하나 정도는 다들 구매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작품을 그대로 이제 몸에 걸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은정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와랑와랑 TV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이제 여름 앞두고 여름이 이제 들어서면서 폭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또 상심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여름 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한 주 또 쉬어가게 되네요. 네. 제주 국제 관악제 방송 관계로 저희는 한 주 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